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 주관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고요. 우승 장학금 500만 원, 준우승 장학금 200만 원입니다. 우승 특전으로는 이창호 곱쇼와의 특별 대국, 아마 3단의 인어댕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5분, 초익기는 30초 3회입니다. 네, 8강 진출에 성공한 어린이, 조우민 어린이와 조연우 어린이, 원강아 어린이, 김은총 어린이까지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김시황 어린이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부모님한테 살짝 여쭤봤더니 오늘 대국을 승리한다면 도장에 있는 형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겠다. 이렇게 또 화끈한 공약을 걸어주셨어요. 네, 도장에 있는 형들이 응원을 많이 하겠어요. 네. 또 이준 어린이는 공약이 인상적이었어요. 올해가 이준 어린이의 할머니 환갑이신데 가족 회식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메뉴가 우리 이준 어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 한우라고 합니다. 오. 최고 등급의 한우를 먹기 위해서 오늘 대국을 반드시 이겨야 할 텐데요.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의욕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아이스크림과 최고급 등급의 한우의 만남입니다. 살짝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또 다 같이 먹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도장에서는 이제 또 열렬한 응원을 보내줄 거고요. 네, 각자 이겨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좀 더 의욕적으로 바둑을 두게 되겠죠. 네. 자, 지금 먼저 화점을 걸쳐갔고요. 받으면 소목초로 걸쳐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대방 돌이 있을 때는 흙이 이제 예를 들어 받으면 걸칠 때 너무 가깝게 가면 협공을 당해서요.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이 돌이 있는 만큼 흙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받으면 이제 눈목차로 가는 게 안정적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적이 좀 강할 때는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은 이제 마음이 급하게 되면 나를 일자나 한 칸으로 걸쳐가게 되는데요. 협공을 당하면 잘 보시면 1대 3이죠. 오. 네. 돌의 개수가 적을 때는 좋은 싸움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목자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붙이는 정석, 참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요. 네. 최근에 날 일자보다는 붙이는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 이유가 AI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AI들이 이 날 일자보다는 붙이는 수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붙이는 수가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네, 옛날에는 흙이 있는 것도 많이 두어졌으나 흙이 이제 이으면 백이 양옥을 해서 이 모양이 좀 흙이 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있는 수는 거의 없고 지금 진행처럼 우리 어린이들 보여진 진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네. 네, 이 다음에 빠지는 것까지는 정석이겠고요. 여기서 백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미는 것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 돌이 백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을 경우에는 한 칸 뜨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이 자리를 네, 미는 것은 기풍이인데요. 좀 안정적으로 두고 싶다 하는 분들은 미는 수 대신에 이 한 칸을 띄워두신다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수는 있는 것은 당했다 보고 혹시 여기까지 다 알고 있나요? 이거 좀 어려운 진행이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좀 어려워요. 알고 있나요? 이거 한번 보여줍니까? 네. 한 칸을 띄겠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 봅니다. 네. 자, 찌를 때 조심해야 돼요. 바로 박으면 안 되고 이 타이밍 여기를 물어봐야 돼요. 알고 있네요. 네, 공부가 잘 돼 있어요. 네. 좋아요. 여기서 단수를 치지 않고 늘어야 됩니다. 완벽합니다. 네, 알고 있네요. 그렇죠. 흙이 잡을 수 있어요. 네. 이곳은 흙이 먼저 둔다면 백 넉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초반에 둘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잡는 것은 집으로 따지면 가장 큰 자리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추후에 맛을 남겨두고 손을 뺀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고요. 백은 여기서는 이렇게 협공하는 것이 제일 일감으로 보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바짝 다가가는 게 제격이거든요. 네. 지금은 백이 협공은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져요. 아, 초반에 이 진행은 상당히 어려운 진행인데 공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시황 어린이의 공부량을 좀 예측해 볼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어린이 모두 상당히 어려운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이렇게 둬야 되는지까지. 제가 봤을 땐이 정도의 수준이면 인터넷 사이트 한 5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방금의 우상기 쪽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참고로, 김시향 어린이는 옥득진 프로의 친조카입니다. 오. 네, 그래서 옥득진 프로의 도장에서 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준 어린이는 전주에서 왔는데요. 전주에는 박재훈, 작은 박재훈 프로가 도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기사들이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동명이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박지훈이 두명 있는데 보통 저희가 큰 박지훈, 작은 박지훈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두명다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자 이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남녀가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지연, 권효진인데요. 남자 이지연도 있고요. 여자 네. 이지연도 있고요. 아, 네, 그렇네요. 권효진도 원래 여자 권효진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자 권효진도 있어요. 아, 몰랐어요. 네. 여자 프로기사분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어린 친구인데요. 네. 그래서 대에 보면은 그 이름 옆에 한자가 없을 경우에는 소대 이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네. 자, 이제 흑이들 차례인데요. 흑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여기서 이게 되면 제일 좋아요. 밑으로 붙여서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붙였을 때 이렇게 받지 않고 치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받았고요. 아직도 여기 끊는 순 남아 있어요. 끊으면 넉점은 흑이 잡을 수 있고요. 이 다음에 흑의 선택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여기 밀어 올린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백이 이곳을 날일자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폭이 넓어지면서 발전성이 좋아지게 되겠고요. 반대로 흑은 이 상변 쪽에 발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미는 것은 서로 간에 좋은 자리이고, 지금 이 타이밍 생각하는 것은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포석이 얼추 끝나가고, 이제부터는 판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판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에 대한 구상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한 타이밍 아주 좋습니다. 이제 포석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군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부터 중반을 돌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침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흙이 이런 식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침투하게 되면 서로의 집을 깨는 식으로 가는 거고요. 네. 밀어가게 되면은 침투보다는 이제 이쪽 상변을 좀 키우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죠. 둘다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오늘 가족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다 같이 오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우리, 특히 네. 동생들이 와서 아, 응원을 그니까요. 해주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우리 이준 어린이는 사촌 동생들까지 네. 또 티를 맞춰 입고 왔어요.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맞춰 입으시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또 김시향 어린이는 우리 여동생 김은항 어린이가 또 아주 깜찍한 응원이었는데요. 또 여기도 커플티예요. 네. 근데 그 티가
그냥 티가 아니죠? 어떤 티인가요? 크라운의 탭의 어린이 명인전 이 참가를 한 선수들에게 나눠주는 참가하는 기념품 같은 건데요. 그렇죠. 네. 크라운의 탭에 참가하면 받을 수 있는 티인데요. 이제 여동생도 바둑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낮은 급수의 기력대에서 입고 두는 그 보라색 티. 보라색 티를 입고 왔고요. 김시향 어린이는 이제 예쁜 분홍 티를 입고 출전했습니다. 예선전 때 같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네. 잘하면은 언젠가 어린이 명인전에서 또 김은항 어린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오빠한테 좀 천천히 두라고 했는데요. 천천히 두고 있네요. 네, 지금 진행은 나무랄 데 없는 진행입니다. 서로 잘 두고 있고요. 자, 흙이 이곳 침투를 했죠. 백이 한 번 더 두었다면 이 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흙이 침투를 했고요. 백이 이제 하나 붙이고 한 칸을 띄는 것 또한 둘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쪽에 귀와 변을 지킨 거죠. 어깨 짚는 것도 나쁘지 않은 감각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제가 이건 좀 이상한데요 싶은 부분들이 없이 잘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막는 것도 가능하고요. 느는 것도 가능해서 둘 중에 아마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때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때 그냥 막는 건 어떤가요? 네, 그렇죠. 여기 끊긴 약점이 있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번개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양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있는 수로 바로 막는 게 좋은데요. 이곳을 바로 막으면 이제 끊고 끊었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버린다 생각하는 게 좀 어렵죠. 네. 이렇게 돌리고 여기 백이 있고요. 혹으로 선수로 연결하고 막으면 뭐 지킬 수도 있고요. 아니 선수로 다른 곳 둘 수도 있고요. 자,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백이 먼저 밀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저 진수로는 네. 이곳을 안 밀어놓을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막는 것 좋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을 잇는 것보단 한 점을 버린다 생각하는 게 모양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똑같이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튼튼하게 호구 치는 것도 좋고요. 네, 이 정도면 흙이 불만이 없겠습니다. 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 우형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모양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이 바둑이요. 모양이 예쁘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뭉쳐있는 모양들 있잖아요. 네, 그런 모양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서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좋지 않고요. 지금은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백이 이제 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글쎄요. 네, 막는 게 일감이긴 하죠. 네. 자, 끊었을 때 그렇죠. 네. 돌려쳤고요. 기본기에 착실한 어린이들이네요. 네. 두 번째 방송 대국이기 때문에 32강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긴 모습들이네요. 네. 당시에 김시향 어린이는 정말 이게 1학년의 바둑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뭐랄까요 좀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별로 긴장한 기색은 보이지 않고요. 이준 어린이는 그 바둑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 판의 놀이공원 같은 바둑이었어요. 네. 대마 사냥이 계속 벌어지다가 쉬운 길이 많았는데 인터뷰 때도 말했지만 사활의 착각이 좀 있어서 쉽게 이기는 길을 못 보고 계속 어려운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매우 큰 대마를 잡았거든요. 그 바둑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던 바둑입니다. 네. 자, 오늘은 차분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방금 백이든수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막았으면 뭐가 싫었냐면, 이게 좀 싫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도 막는 게좀 일감이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막았으면 추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싫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돌이 이제 없으면 끊어지는 게 바로 발생을 하니까요. 네. 이런 게좀 싫었다. 그래서 빈 삼각은 잘 두기가 어려운데, 실전적인 수를 보여줬네요. 네. 아, 그순 첫 번째 도발이에요. 이제 이거는 한번 싸워보자 라는 건데요. 네. 흙이 이렇게 달라는 거죠. 아, 밑으로 넘어가겠다. 네, 이거는 백의 주문입니다. 흙집을 순식간에 없앴죠. 네.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차단하자면 이 돌이 있기 때문에 톡 튀어나오면 흙도 응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흙도 하지만 이렇게 버텨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솔직하게 이때 여기서 이걸 끊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수상전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은 백이 안 되죠. 네. 자, 이런 거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받아주면 흙이 좀 쉽게 처리한다면, 이 받으면 나는 이렇게까지는 좀 무섭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럼 좌측 교환이 좀 득이 되죠. 그리고 뭐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간다거나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백은 손을 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귀를 순식간에 빼앗기기 때문에 보통은 귀를 받거든요. 받은 이후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래, 두원이가 오늘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불과 한두 달 지났을까요? 도린이가 또 성장된 모습 보여주니까 뿌듯하네요. 네. 네,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단수 처단한 것은 호구를 안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백이 이적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호구를 치는 게 가장 강수인데, 타협은 입구자예요? 둘다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기풍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돌을 볼까요? 네. 백이 젖히고, 자, 이때 네.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이렇게 될수 있어요. 네. 자, 백이 바로 끊는 것은 안 되죠. 네. 이렇게 두겠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백이 이 부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가 미는 것은 막으면 되지만, 한칸톡 튀는 수가 있어요. 아, 그 수가 가능하군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둬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톡 끊어서. 네, 이건 백이 좀 곤란하겠죠. 네.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또 침투를 했네요. 자, 여기서 흙은 한 템포 쉬려면 역시 호구 치는 게 두텁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네. 다 잡으러 가는 것은 오히려 좀 무리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같아선 잡으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것이, 그래서 이걸 잇는 거는 안 되죠.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교환이 먼저 돼 있으면은 여기를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호구 친 수는, 네, 좋은 수입니다. 침착합니다. 그렇죠. 바둑 내용이 상당한데요. 백이 약간 무리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막혀 있어야 되는데, 역시 빈 삼각은 그래도 막는 게좀 나았던 것 같아요. 백이 돌이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더라면 걱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걱정이 있죠. 여기를 손 빼긴 좀 어려운데,
당국이 이게 너무 날카로워요. 여기는 100이 둔다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네. 아, 우아기에도 그런 맛이 남아 있고요. 네, 서로 어려운 진행인데요. 체중 가는 게 성립은 합니다만 좀 봐야 돼요. 흙이 돈다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돋도 여기가 급소인데 흙이 이제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진행은 끊어서 흙이 좀 곤란합니다. 지금 늘 타이밍이 안 나오죠? 바로 네. 잡히니까요. 네. 그러면 네, 이 진행은 흙이 안 되죠? 약점이 많아서. 이건 흙이 안될것 같고요. 흙이 여기서 타협을 선택해야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변으로 막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서 100이 넘어가고 이런 것도 충분히 100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흙도 못 살아 있는 모양이라서요. 그렇죠. 좀 괴롭힌다는 의미가 강하죠. 네. 여기가 100이 둔다면 일감인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네, 이렇게 이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나도 좀 실리를 얻는 건데요. 물론 그 수도 가장 무난한 수죠. 흙이 평범하게 둔다면 이제 지킨다면 여기에요. 그 수는 조금 악수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여기를 100이 빠져도 별로 득이 없거든요. 네. 치받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100이 치받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빠지면 무난하고요. 그렇죠. 지킨다면 여기에요. 이제 이 수로 여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켰는데요. 흙이 욕심을 내서 이렇게 두는 것은 여전히 시중 가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금 흙이 둔 수는 정수입니다. 네. 잘 다독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여기는 막아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당하면 집으로 너무 괴로워서요. 예를 들어, 아, 그 자리는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흙이 이어야지 않나요? 이거 이으면 여기 또 끼우는 게 생겨요. 네. 아, 거기 일단 점점 둬야 될것 같은데요. 아, 네. 이제는 좀 아쉬워요. 바로 갔었어야죠. 바둑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기를 바로 가고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흙이 이렇게 두고 100이 만약에 한 칸을 뛴다면 끼우는 것을 바로 하는 게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처럼 붙어 나오면 연결을 끊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양쪽을 양곳마로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막으면은 여기 100이 맞게 되면 이 돌을 공격하겠다는 건데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것과 두 마리 있는 것 차이죠. 좀더 공격할 때두 마리가 잡을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준 어린이가 좌하기는 그래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너무 멀리서 바라봤네요. 네, 좀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백도 이제 이 자리 좋은 자리 차지했으니까 여기는 막아야 돼요. 너무 포인트예요. 이제는 좀 위험한데요. 그렇죠. 아, 애초에 여기 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여기는 물론 좋은 자리예요. 흙이 둔다면 한칸 뛰면 다음에 또 끼우는 수도 볼수 있고 좋은 자리가 맞는데요. 여기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이준 어린이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선수가 될 텐데요. 네, 제가 오프닝 때 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게 사활이 딱 걸리는 거죠. 네. 와, 그렇게도요? 끊는 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끊길 텐데요? 이거는 흙이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면?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되죠? 호구 모양이잖아요? 네. 아, 방금 젖힌 수로는 느는 게좀더 나았겠습니다. 늘었더라면 어차피 나와도 막을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제 연결이 끊어진 것과 안 끊어진 것그 차이이기 때문에 아 버리겠다 버리고 이쪽을 좀 키워보겠다 그런 구상이었을까요? 일단은 흑이 실리적으로 이득을 봤죠. 네. 이 중앙의 세력은 물론 좋습니다만 집으로 바뀔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집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구역이니까요. 이 중앙 쪽은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흑은 확실한 실리를 얻었고요. 조획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흑이 약간 더, 좀더 형답게 네. 여유 있게 판을 리드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제 좌하기 사활이 좀 불안했던 걸까요? 지키긴 지켰는데, 좌변의 흙도 약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공격인지 수비인지 모호해요. 네. 도로 끊으러 가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막음은 끊겠다. 자, 여기 끊어 갑니까? 끼워서. 추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초 3번입니다. 백은 적당히 두다가 예를 들어 적당히 이런 건 해놓고요. 네. 쳐놓을까요? 여기 이제 이미 활용을 했어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네. 20초. 그렇죠. 적당히 활용만 하면 돼요. 이게 막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호구치는 선수로 듣잖아요. 좀 활용을 한 거죠. 네. 치받고 끼운 건 젖히는 게좀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일단 두 점머리를 맞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아프죠? 이게 왜냐하면 옹색해요, 모양이. 끊기는 것도 조금 남아있고요. 네. 치받고 끼운 자세가 그렇게 당당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젖히는 게좀 나았을 것 같고, 지금은 맞겠죠? 여기 안 막으면 큰일 나요. 흙이 밀어주면 20초. 너무 하나, 고마운데, 이제 둘, 밀어주면 거의 셋, 살아있는 넷, 형태거든요. 다섯. 아, 네, 중앙 쪽 끊는 거를 포기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칸 뛰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끊기는 것도 모양 자세가 여기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죠. 네. 이두 점의 생사도 좀 봐야겠어요. 이건 백이 좀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도 일단 당장. 아, 그렇죠. 이거를 지금 못본것 같아요. 그냥 밀어가는 수만 생각했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밀면은 막아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약간 당황하고 있죠. 네, 김시영 어린이가 한칸 뛰는 수를 못본것 20초. 같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백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백은 네. 살아야 되니까 여기를 찔러요. 네. 여기를 둔다 말씀드렸죠? 미도를 희생해서 선수를 한다면 이 귀쪽 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 네, 물론 다초점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20초. 지금 하나, 최선은 이렇게 둘, 두는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아, 그냥 아홉. 이었어요. 아, 그건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잡히는 공도 아닌가요? 근데 여기 흙이 과감하게 이으면, 물론 끼우는 맛이 있긴 합니다만, 제 끼우는 의도는 뭐냐면, 양단수라고 끼웠다면 큰일 나죠. 네. 무엇을 자충이라서요. 두어서, 네, 이을 수가 없죠. 네. 따내니까? 따내면 이제 끊어서, 이거는 흙이 안 되죠. 자, 이때 흙이, 하지만, 여기를 끊지 않고, 여기를 잇는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백도 연결이 끊어져 있거든요? 자, 아, 네, 그런 이어서 식으로 좋아요. 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아, 수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백이 위기인데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백이 포석은 참 좋았는데 여기서 약간 흔들린 것 같아요. 20초. 네. 하나, 단수치고 뚫는 수를 못 봤을까요? 그 뒤에 핵마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 귀를 버리고 중앙 쪽을 한번 경영해 보겠다? 아, 그 선수다. 오, 또 그런 또 깊은 수읽기를 보여줍니까? 아, 거기가 선수가 되면 그럼 선수가 안될것 같은데요. 제 왜냐하면 여기 제 백이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 돌과 네. 싸우려면 여기 끊으면 여기가 되게 끊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거 끊으면은 아, 좀안 되는 것 같죠. 아, 위쪽으로도 수상전이 안 될까요? 흑의 수가 조금 많아 보여요. 이런 거 하면은 백보다는 이제 흑이 좀더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붙인 수는 좋았고요. 흑도 머리가 좀 아프죠? 여기를 치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치받는 것은 당장은 안 되지만 백이 이제 이런 거 지키면은 여기가 또 끊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끊으면 수가 바로 나잖아요. 하지 않고 그냥 침착하게 늘어두는 것이 어떨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요. 이것도 모르게 됐어요. 그 자리는 안 된다고 말씀을 네, 제가 해주셨는데. 말을 하자마자 거길 뒀죠, 지금. 네. 아,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여기 이기면 어떡하죠? 일단 여기 한번 이어. 20초. 아, 여기 바로 하나, 들어가겠다. 둘,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죠, 일단. 여기, 아.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들어가면 끊을 수 있지만. 이게, 여기는 수가, 이겼어요. 네. 여기가 졌잖아요? 세 수고, 두 수니까. 네. 아, 수익기 싸움인데. 여기를 지키면은 좋은데, 네. 여기 들어가면은 수가 되게 부족하죠. 어? 자, 이제는 막아가고요. 지금 와서요? 지금 와서 거기를 끊어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수익기는 저보다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직 크게 불리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어려워요. 자, 이렇게 20초. 하고 하나, 여기를 끊는 게 둘, 되면 되는 셋, 거잖아요. 넷, 그죠? 다섯, 이것도 여섯, 흙이 일곱, 할 만한 것 여덟, 같아요. 아홉. 확 막아서. 자, 이것도 좀 길긴 하지만 흙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읽고 뒀으면 아, 인정이죠. 너무 인정이에요. 그 끊는 수가 가능하다. 네, 인정입니다. 네. 애초에 백이 좀 무리인 모양이었거든요. 이 형태 자체가 백이 좀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아, 그렇죠. 느는 거 선수인 거 봤네요. 거기가 선수인 걸 봤다면, 다음에 이제 있는 것과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 오늘 이준원이니까 좀 침착함이 지난 대국과 비교한다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난 대국엔 하나, 정신이 둘, 없었거든요. 오늘은 셋, 넷, 좀 여유도 다섯, 생기고. 진짜 오늘 대국도 수익기 실력을 뽐냅니까, 이렇게? 끊는 끊어서. 손길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네. 김시영 어린이가 잘 두는데, 중요한 장면에서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막지 않고 계속 손을 뺀 것이 좀 아쉬워요. 네. 여기 탈출이 안 되지 20초. 않습니까? 하나, 아, 탈출하고 싶은데요. 탈출이 안 다섯, 돼요, 여기가. 여섯, 일곱. 아, 그거 진작에 이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안 받아주죠. 네. 아, 그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옛날 적에 했으면은 또 모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흙이 봐도 손 빼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백이 먼저 둔다면 이 정도거든요. 이 네. 정도인데
네, 물론 집으로는 손해입니다만. 지금 좌하기의 백 대마가 다 잡힌 모양이거든요. 네, 이제 끊고 늘었는데요. 눈수로는 있는 게좀 나았죠. 무슨 네. 어린이도. 지금 바둑이 좋기 때문에 약간 즐거운 상태죠, 흑이. 네, 좀 편하게 둘수 있겠습니다. 32강과 비교해서 내용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제가 해설하는데 숨을 쉴 틈이 없다고 하죠. 네. 왜냐면 한 번씩 실수가 계속 번갈아 나오니까, 어린이가.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실수가 흙이 좀더 적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깔끔하게 잡는 게 뭘까요? 저는 맞춰도 될까요? 아, 그럼요. 먹여치는 수가 좀 그렇죠, 깔끔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먹여치는 가장 깔끔해요. 물론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귀곡사인가요? 그렇죠. 귀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은 한국어에서는 잡혔다가 네. 맞는데, 굳이 우리가 귀곡사는 약간 흔히 말하는 이거 갖고 많이 싸우시거든요. 많이 싸워요. 네. 이게 왜 빅이 아니냐, 30초. 하나, 빅 아니냐로 많이 둘.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 형태로 많이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룰적으로 한국 룰에는 백이 잡힌 게 맞아요. 네. 거기까지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 지금 자신감이 지금 붙은 상태죠, 여기. 네, 살수 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였지만, 많이 이겼는데요.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신감이 지금 상승한 상태라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제 아, 네. 김시황 어린이도 잡으러 가죠. 당연하죠. 잡으러 가야죠. 네. 이거 좀더 봐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이 사활 잠깐 더 말씀드리면, 네. 흑이 그래서 여기 치중간수로는 우리 이유민 캐스터 말씀대로 먹여치고 따낼 때 오공도와의 치중 가는 게 제일 깔끔했죠. 여기 찝찝하지 않나요, 약간? 흑이? 네. 아, 또, 괜찮아요.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점점. 이제 백도 지금 마지막 기회가 생겼죠? 네. 거기는 왜 있죠? 거기는 이길 필요가 없죠. 거기는 이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그렇죠. 이 중앙 쪽으로 먼저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쉽진 않았겠습니다만, 살 확률이 좀더 높은 돌이긴 했어요. 그래도 여기 돌이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네. 이 수로는 중앙 쪽을 뭐 반대로 씌워가곤 했었어야죠. 아, 20초. 하나, 안타까운데요? 둘, 마지막 넷, 기회였는데요. 다섯, 여섯, 지금은 좀. 여기는, 아, 이거 먹여치겠죠? 네. 아. 따내진 않을 거예요. 따내면 또 난리 나죠, 네. 이거. 얘가 갑자기 패를 해야 돼요. 네, 좋아요. 따내지 않고 먹여치는 거 좋았고요. 아, 백이 이수로 이 중앙 쪽 씌었더라면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잡을 확률 한30%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흙이 여기까지 들어간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과하게 들어갔고, 백이 이제 이은수로 이 돌을 포위를 했더라면, 네. 흑도 머리가 아팠는데요. 여기 이은 건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 돌이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끊어지면 언제든지 흑이 살수 있죠. 이 끊어지면 잡힌 돌이잖아요. 여기가, 잘 보시면. 여기 연결 끊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끊기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이제 끊으러 가야 되는데 안 끊겨요. 네. 아쉬워요. 지금 여기가 이제 끊으러 간 건데요. 핵이 이제 요런 게 되면 좋은데. 숙제가 뭐냐면, 네. 여기서 이렇게 또
이쪽을 나오고 20초 하나 이런 거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아, 좀 흔들려요. 아, 또 끊는 거 깜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끊으면 네. 아, 여기라도 막아두던가.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어? 조금 어? 이게 있으면 이거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요. 이거 끊으면 어떡해요? 이거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늘었어야죠. 네. 지금 이거 딱 선수하고 지금 끊는 거 봐요. 이거 연결 갑자기 끊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더 볼까요? 아, 봐도 재밌네요. 이대로 또 끝나면 서운하니까. 네. 서로 지금 자신감이 차있어 두는데 일단 뭐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흙이 찔렀을 때 냉정하게 늘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찔러 또 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일단은 끊었어요. 자, 2단을 볼까요? 여기서 흙이 여기를 넣는다면 다음에 뚫는 게 있죠. 네.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톡 끊어봐요. 아, 그쪽 약점이 그거 악수예요. 안 먹여치나요? 먹여치는 거 지금 이거 안 되었으면 먹여치는 게 되는데 지금 먹여치면 자충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이제는 끊어도 장문이 가능한데요. 아, 네. 이거는 왜죠? 왜일까요? 이 단수를 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네. 좀 더 신중한 게 좋았어요. 아, 살면 그만이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끊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이걸 끊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단수는 네, 칠 필요가 없죠. 아, 살았다. 살면 어차피 이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일단 막아야겠고요. 일단 살았다. 살면 된다. 방금 100이 든 수로는 사실 20도 필요한 수는 아니에요. 바로 찝어와서 갔으면 여기 한 집이 진짜 집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네. 20초 하나. 네,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감상하시죠? 네. 솔직히 흙이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이게 좀 안 되는 형태인데요. 그래도 굳이 흙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좀 아쉬움은 남아요. 아, 저기 끊긴 수 못 봤나 봐요. 아, 여기에 단수니까. 근데 있고 이제 여기가 아 모르겠네요. 계속 네 모르겠어요. 한번 보면은 다른 게 걸려 있고 또 한번 네. 보면은 다른 게 걸려 있고 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어린이들 바둑이니까. 이제 한 제 생각에는 3대 7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베개. 그 승 기대치가. 그렇죠. 네. 이대로 끝내기 좀 아쉬웠나 봐요, 어린이들이. 자, 네. 흙이 살 확률 약간 높긴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저 어린이가 바둑에 취했거든요. 네. 바둑이 지금 취해가지고. 백두 이제 기회가 온 거 아니까. 자, 여기서 문제. 아, 여기서. 살긴 살았네요. 저 집이 한 집이 되나요? 네, 이게 왜냐면 중앙 쪽을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백이. 여기가 옥집이에요. 네.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흙이 좀 더 머리를 써서 젖지지 않고 20초. 이렇게 두면은 잡힌 것 같죠? 네.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그건 솔직한 수예요. 왜 솔직하냐면 이 빠지는 선수라는 거죠. 네. 여기 아 솔직하네요 이거는. 여기 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거는 좀 더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씌우는 거는. 네. 이건 쉽잖아요.
난이도가 확 내려가죠. 쉽게. 설명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20초. 하나, 둘, 그 판단이 셋, 맞기는 하죠. 넷, 다섯, 맞긴 여섯, 하는데, 일곱. 아, 지금 내친 걸음이라. 이제는 흑의 승리가 확정됐네요. 네. 그전에 백이 좀더 공격을 이렇게 말고 한칸 옆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백이 공격이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1, 2, 3이었는데 이걸로 한칸 옆으로 이렇게 갔더라면은 그거 진짜 5대5 아니었나요? 거의 5대5 수준이었는데요. 그 들여다본 20초. 곳에 하나, 집이 흑의 집이 둘, 안 나서 셋, 그런 그렇죠. 네, 좀 셋이죠. 차이가 나죠. 네. 아, 이런 거 진작 먼저 하고, 진작 먼저 이런 거를 한번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공격을, 아, 이거보다는 역시 더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흑이 괜한 모험을 한 거거든요. 네. 순식간에 근데 위험해졌어요. 순식간에 진짜, 이거 20초. 뭐야? 하나, 잡힌 거 둘, 아니야? 이런 순간이 넷. 있었는데, 아, 패캄 많은데요. 이런 것도 다 패캄이었고, 패만 나도 사실 흑이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시간 연장을 좀 하면서, 근데 그러기엔 너무 제가 1학년 어린이가 많은 걸 바라는 거죠. 아,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김시황 어린이가 네, 1학년이었죠. 만 7세니까요. 네. 제가 그 정도 노령을 바라는 것은 욕심인 것 아, 같습니다. 아직 아. 산 세월이 7년밖에 되지 그러니까요. 않았는데. 제가 시간 연장하면서 막. 곧 나가는 거 되지 않습니까? 나갈 수 있죠, 여기. 이거 나가는 건왜 되냐면, 끊어두요. 네. 자, 보통은 이렇게 돌리는 게좀 겁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잊지 않고 이 돌리는 게좀 겁나는 20초. 경우가 하나, 있는데, 둘, 지금 같은 셋, 경우에는 넷, 이 돌이 다섯,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일곱, 먹여치는 게 성립하죠. 여덟. 네. 자, 늘었고요. 되는 건 둬야죠. 아무리 바둑이 좋아도. 저거는 네, 잘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수읽기가 아주 어려운 수읽기는 아니고. 딱 보이지만, 아까 이 대마 싸움은 딱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변수가 너무 많았죠. 이준 어린이가 이런 점을 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기는 길이 많은데, 자꾸 어려운 길로 가요. 네.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할까요? 아오. 혹시 취향이 그런 걸 좋아하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누가 봐도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이제 어려운 길로만 골라가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네. 20초. 하나, 32강전 둘, 때에도 좀 그런 면이 셋. 있었어요. 네. 네. 다섯, 좋은 길들이 여섯, 많았는데, 일곱. 가시밭길을 자꾸 가서. 우리 어머니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아요. 보면서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진 어린이는 전주에서 왔는데요. 전주 하면 이창호 구단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전주에 또 바둑 재능 있는 어린이들이 20초. 많이 하나, 탄생을 했어요. 둘, 그 어린이들이 셋, 프로가 된 넷, 다섯, 친구들이 여섯, 이동훈 일곱, 구단, 여덟, 이동훈 구단이요. 나영 구단, 네. 얼마 전 결혼을 한 홍성지 구단. 이렇게만 가도 바둑 리그 딱팀 꾸리면 강력하지 않습니까? 전주팀으로 네, 한번. 전주팀 한번 지금 듣고 계시다면 전주팀 아주 유력한 우승후보가 될것 같고요. 네. 네. 여기에 하나, 또 작은 박지웅 셋, 프로가 있고요. 네, 이준 여섯. 어린이의 스승이죠. 그리고 또 여자 선수로는 권주리 프로가 있어요. 네. 요즘에 여자 바둑 리그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네, 전주에 이렇게 유명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전주 어린이 바둑대 따로 있잖아요. 이창호 구단이 있기 때문에. 네. 20초. 하나, 대전에도 둘, 또 기사들이 셋. 많은데요. 대전의 기사는 고군태 프로가 타이틀을 획득했었죠. 네. 그리고 남매 기사인 김수진, 김대희 기사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대전 출신들은 너무 아. 많습니다. 또 안간호 프로가 대전에서 오랫동안 보급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안간호 프로의 문화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지금은 옥득진 프로가 또 이렇게 김시향 어린이 같은
어린이 영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배출을 했고요. 김시영 어린이가 진짜 7살이라고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너무 훌륭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네.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이준 어린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아니면 정말 소고기에 아 그런가요? 한우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표정을 봤는데 한우 얘기할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지금 평소에 잘 먹기 힘든 최고 등급의 한우를 먹기 위해서 또 할머니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손자가 승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도장 형들이 아이스크림 못 먹어서 좀 서운하겠는데요. 김시향 어린이 도장 형들이 이 바둑을 보면서 아, 시향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김시향 어린이가 이제 1학년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 빠르면 내년 네. 늦어도 내후년에는 우승 후보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1학년의 내용을 보세요. 네. 내용이 한 번에 쭉 밀린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저는 아 이건 솔직히 이때는 좀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이걸 빠지고 선수에서 여기에 끊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선수에서 딱 센스 있게. 네. 네. 바둑의 타고난 센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난 것 같고 또 1학년이면 한참 뛰어놀 나래 뛰어놀 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둑 학원이 끝나면 또 집에 가서 잠들기 전까지 인터넷 바둑을 둔다고 해요. 그만큼 바둑을 좋아하는 거죠, 본인이. 네. 그리고 오늘 김시황 어린이가 대국 전에 굉장히 일찍 왔거든요. 네. 이제 스스로 대기실에서 좀 포석이나 이런 준비해온 바둑 내용들을 한 번 더 놔보고 싶다고. 아, 그래서 일찍 온 거군요. 네. 그래서 일찍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둑에 대한 자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 1학년이 아닌 거죠. 그런 열정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전국에 있는 1학년 중에 가장 바둑이 세지 않을까. 지금 김시황 어린이의 경력만 보더라도 지금 7살한테 경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 부끄럽기도 한데요. 6살부터 우승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렇죠. 대전에 거의 1인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내노라는 강자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교육감배에서는 3년 동안 꾸준히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향수배 전국 바둑대회에서도 2년 동안 우승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대가 부가 여러 가지 부가 있는데 1학년 3학년까지 나올 수 있는 대회에서 1학년인데 우승을 했다는 거는 이제 뭐 실력적으로는 3학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직은 물론 형들과 비교하면은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기대하게 만든 어린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과연 이 어린이가 얼마나 성장했을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기다리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반드시 올라올 것 같거든요, 내년에.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왠지 이 어린이는 더 성장할 것 같다. 네.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김시향 어린이는 내년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수가 나지만 흙이 안 하겠죠? 이런 것까지 그거하고 끊는 거 수 나는 것 같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개가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좀 승부가 결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결과를 알지만 네.
흔히 말하는 기권 타이밍을 되게 놓쳤어요. 기권하려면 여기 살았을 때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도 아쉽잖아요. 중앙에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살아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이제 끝까지 한번 둬본 거죠. 네, 백집은 열 넉집이고요. 흑집이 좀 세기 어려운데요. 흑집은 65집인가요? 네, 흑집은 65집이고요. 아. 백집은 열 넉집이니까요. 네. 흑이 반면으로 51집 차이가 네. 나네요. 그럼 덤을 제하면 네. 네, 네. 44집 반 승리를 거뒀네요.